간혹은 드물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수술들을 하는 건가요? 약물요법을 이제 복용하시다가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또는 이제 평생 약물을 복용하는 게 부담스럽거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적 방법은 이제 클래식한 고식적인 방법은 이제 전립선 막혀 있는 전립선 요도를 전기 칼이나 레이저 칼이나 이제 전립선을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뚫어주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신 마취를 한다거나 척추 마취가 필요하고요. 통증이나 출혈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이제 하고 나면은 입원을 당일 입원이든 3일 이상 입원을 하든 입원을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마취에 대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수술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역행성 사정이라 그래서 이제 전립선과 방광 내 압력이 떨어지면서 정액이 요독으로 배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방광 내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정이 되지 않는 역행성 사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성기능 장애가 같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요실금이나 일시적이나 또는 반영구적으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요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나고 난 후 그다음에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뭐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등의 우선 마취가 필요하고 당일이든 3일이든 입원도 해야 하는데 문제는 또 부작용이 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상의를 하고 수술을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뭐 이게 부작용을 들어보니까 자칫했을 때는 남성의 기능 장애까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수술을 받아야 되지만 좀 부담스럽고 좀 피하고 싶을 것 같은데 좀 최근에는 수술에 좀 부담 을 덜어줄 수 있는 다른 치료법이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수술을 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희소식이 온 게 5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식약청 우리나라 식약청 허가로부터 떨어져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제 유로리프트 일명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치료 방법이 나오게 되면서. 수술적 치료 방법을 고민했었던 분들한테 이제 많이 고민을 덜어내준 치료 방법이 생기게 됐습니다.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도를 따라서 내시경이 쭉 들어가게 되면은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요도가 막혀 있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특수 내시경 기구인 유로리프트를 전립선 이 막혀있는 부분에 버튼을 누르게 되면 머리카락만큼 얇은 결찰사가 발사되면서 전립선 조직에 삽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삽입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내시경으로 확인되게 되면 요도가 넓혀져 있는데요. 반대측 좌측엽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좌측엽에도 이제 결찰사가 삽입이 되어 이식되게 됩니다. 유로리프트를 통해서 전립선 결찰술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좁아진 요도가 결찰살 이후에 개통이 이루어지면서 요 소변 배출이 원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5년 전에 나온 이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시술인데 기존의 수술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좀 장단점이 있을까요? 기존 수술 방법인 전립선 수술 방법과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립선 수술은 일단 전립선을 전기칼이나 레이저 칼로 부분 절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을 당일날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3일 또는 5일 이상 입원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전립선을 자르거나 절제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머리카락만큼 간단한 얇은 결찰사가 이식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당일 퇴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립선 수술 방법은 이제 마취를 해야 할 때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가 필요가 없고요. 국소 마취로도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이 치료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거나 또는 기구 소리가 너무 불안하거나 또는 의료진의 의사소통 소리가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면 위내시경 하듯이 수면 마취로도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절제하지도 않을 뿐더러 시술 시간이 5분, 10분 정도로 짧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전립선을 절제하거나 레이저로 태우기 때문에 출혈과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출혈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출혈이 있다 하더라도 잠깐 비치고 소변에서 피가 잠깐 비치고 끝나는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안심을 하셔도 되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전립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뒤에 소변줄을 최소 하루 이상, 길면 3일, 5일, 일주일 정도 소변줄을 착용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당일 치료하고 당일날 소변줄을 제거하고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립선 수술 방법은 이제 당연히 전립선을 절제하고 깎아내는 거기 때문에 배뇨할 때 타들어가는 자결감이라든지 혈뇨,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기능장애라든지 역행성 사정, 요실금, 소변이 새는 요실금 또는 요도협착 같은 부작용 합병증에 대해서 염두를 하셔야 되지만 전립선 결찰술은 바로 이런 부작용 합병증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감을 거의 최소로 거의 제로에 가깝게 덜어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존에는 전립선 기화 절제술에서 이제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전립선 결찰술을 또 시행을 좀 하게 되는데 마취와 뭐 출혈과 또 일상생활으로 돌아가는 그런 복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훨씬 더 좀 편리하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분들도 좀 부담 없이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시술을 받아서 잘 된 사례, 좀 좋았던 사례 혹시 준비해 오셨을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기존에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제가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일단 50대 남성분이시고요.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택시를 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소변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급하게 마렵고 그렇지만 갑자기 주행 중에서 손님을 두고 세울 수는 없고 그다음에 밤에 야간뇨도 너무 심해서 낮에 자꾸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와 힘들어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기능장애가 굉장히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기존 수술 방법, 전립선을 절제하는 방식으로는 수술을 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립선 결찰술 유로리프트를 택하셨던 분인데 치료가 굉장히 훌륭하게 되어서 이분은 기존의 운전 택시 운전을 계속 직업을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만족감을 얻었던 분입니다. 네. 자, 다음 사례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나이가 90세 정도 되시는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입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거의 10년, 20년을 고통받으며 살아오셨는데 빈뇨, 야간뇨, 급박뇨, 절박뇨, 새뇨, 양뇨, 요폐 현상 굉장히 힘들어 하셨는데 수술하기가 굉장히 겁났어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이분이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심근경색 때문에 약 가지수만 7개, 8개, 9가지수를 먹고 계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입원, 출혈, 통증, 마취에 대해서 부담감을 상당히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신마취, 척추마취가 필요 없는 유로리프트, 국소마취, 수면마취를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졌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이런 거를 끊지 않고도 치료가 되어서 굉장히 행복해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끊지 않고도 유로리프트 시술을 지금 받으셨네요.